자, 마지막 울주군이에요. 울주군은 조금 없죠, 그죠? 그냥 참고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있다. 평균가는 1880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이 총 4개로 나눠져요. 나눠지고 있고, 보시고요. 이거는 참고로 뭐, 울주군은 쭉쭉 패서 할게요. 시간도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아, 생활권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만 보면 되냐면, 아, 요거는 봐야 되겠네. 범사, 그나마 요 범사 쪽은 있어요. 주군, 여기 보면은, 구역리하고 전상리가 이쪽 라인에, 여기에, 범사읍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경찰청도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주거로서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동네는 범사 두동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은양 요쪽에는 이제, 아까 KTX 입권,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요 전체에서. 그래서 요 동네는 범사에 전상리하고 구역리 쪽에 아파트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은양 성남에는 여기 이제 KTX 입권 위주로. 여기 나중에는 좋아질 동네죠. 여기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도 보시면은 은양 주변에 도시재생이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량운소는 뭐 참고로 보세요. 없고, 밑에 온산은 그 온산공단이잖아요, 그죠? 온산공단 그 서생 은양 쪽인데,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비구역은 없어요. 없는데 뭐 그냥 주거환경 개선 지구만으로 했고 없어서 책 넘어가겠습니다. 울주군 가격을 보니까 분수동화 쪽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얘 범서 얘는 범서가 얘는 어디부터 있냐면 가격이 비싸죠. 얘는 문수 바로 위에, 울주 바로 위에 있는 나거든요. 얘는 울주라고 할수 없죠, 그죠? 아까 전에 남구 문수동 바로 위에 같이 붙어 있는 아야. 그래서 대장이고요. 여도 보면 그렇잖아요. 말이 범서지 문수도 되죠. 요 애들은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대장들이 요 정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우측들은 이제 붙은 게 보여요. 지금도 보면. 완전히 붙어 있구나. 이것도 거의 갭 500천짜리가 즐비하더라고요, 동네도. 그래서 보면은, 가격을 보니까 다 아마 중간에 뻗어져 있는데, 참고로 KTX 역세권 하고요. 역세권 주변 은양읍, 그 다음에 삼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범서. 범서가 제일 비싸죠. 여기 아까 전에 말씀 경찰청 있는데. 이쪽 네. 이쪽 한 군데, 이쪽 한 군데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역리 쪽하고, 여기가 전상리 쪽, 이쪽이 아파트들이 있어요. 다 봤고요. 이제, 부록으로 이제 넣은 게 도시융합특구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잘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주에 할 때, 혁신도시 이후로 두 번째 제가 한번 간단하게, 뭐 간단해요. 간단하게 이게 뭔지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저는 혁신도시보다 이게 더 크다 봐요. 보도자료가 언제냐니까 2020년도 9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자, 판교 2 테크노밸리죠. 그걸 갖다 지방에도 만든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20년 9월이에요. 재작년이죠.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 대도시에다가 상업, 주거, 문화, 복합 인프라 갖춘 도시융합특구 조성을 갖다 추진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뭔고, 그러니까, 자, 판교 테크노밸리 영화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성남에. 우리도 작년에 가봤죠, 그죠? 작년에 갔는데, 서울이죠, 서울.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지금도 계속 키우 크고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테크노밸리,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까지 지금 계속 확장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의 택지에다가 산업, 주거,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떴어요. 자, 그럼 뭐가 틀려? 일반 개발하고 봤더만은, 자, 우리가 기존의 뭐 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도 똑같아요. 기존 개발 방식은 도심 외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조성이 돼요. 우리가 혁신도시를 갖다가 그 진주할 때 공부를 했던 거 보면은, 혁신도시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그걸 단편적으로 딱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보면 그래도 혁신도시를 갖다 안정적으로 지금 된 데는 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의 문현혁신, 금융 이런 데는 잘 되는데, 뭐 저번 주에 갔던 대구 역시만 보더라도 너무 외곽에 넣다 보니까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유동도시가 되는 거예요. 또뭐 우리가 진주에는 봤지만 진주에도 충무공 동에 있잖아요. 그것도 도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알바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굉장히 성공 사례로 봐지죠. 근데 방금도 외국 외곽에 된 데는 제대로 지금 보면 아직도 뭐 상가 등등 공실인 데가 대구도 이번에 갔다 왔죠. 정점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도심 융합특구는 그 말대로 도심 속에 집어넣는 거야. 도심 안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외곽지가 아닌 연구단지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만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거주지도 만들고 교류복합 문화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만들어?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어디 만드냐? 어디 만드냐? 수도권을 제외한 아래 5대 광역시에 만들겠다 했어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어디 봐있죠? 광주. 그렇게다가 그 다섯 군데다가 도시융합특구를 지정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판교테크놀로지가 뭐야? 뭐 말은 들었어요. 테크놀로지, 판교테크놀로지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에 뭔가 보니까 자족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금융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혁신 클러스터라고 나와요. 뭐냐 보니까 중앙정부기관 및 경기도를 주도하여 국가 경쟁력 및 판교 신도시를 자족 기능을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강화하여 조성한 IT, BT, CT, NT 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클러스터 연구개발 단지죠. 만들겠다. 뭐 IT, BT, CT, NT 어렵다 그죠? 끝에 있잖아. 테크놀로지 학자고 앞에 이게 뭐냐면은 6T라고 해가지고요. 성장,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중에 총 6T라고 6개 산업인데 그중에 지금 4개죠 그죠? IT는 정보기술이고 BT가 바이오인가? 그럴 거예요. 바이오. CT가 그 문화 그다음에 NT가 뭐더라? 나노. NT가 나노 기술이에요. 그다음 두 개가 제가 6T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빠졌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주항공 S 스페이스. 그다음 하나가 E 에너지 환경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좋다. 우주항공하고 에너지 빼고는 나머지 여기에 최첨단 미래성장 농업에 다 집어넣은 게 환경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얘가 이제 판교 이 테크노밸리 전체적인 조감도거든요. 요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요 밑에가 1이에요. 최초 판교 테크노밸리지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하고, 이때 지금 제3 테크노밸리가 준공을 할 거예요, 또.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뭐, 1조에 달하는 벤처업 당시 어마어마하죠. 이런 게, 이렇게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요렇게 있어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저 어디, 요즘 잘 나오는 데가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그런 아들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 어디 분양 사무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같이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이 안에 가면 뭐야? 위쪽이죠, 그죠? 요쪽에 1구역에, 1구역, 나나 1구역에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뭐, 기업 허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창업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케어 해가지고 문화 복합 공간, 컨벤션 센터도 영관이 들어오고, 그럼 창업지원센터 들어오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들어오고, ICT 금융융합, 뭐 드림센터, 기업성장추, 뭐 일자리들 다 이렇게 뭐 들어오는구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에는 또 이렇게 민자를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최근에 입점한다더라고요. 다 이렇게 IT 관련된 업종들이죠. 전부 다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업종들이 지금 이 안에 이 구역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런 걸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광역시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혁신도시 해가지고 뭐 공기업 내려와봤자 힘 빠지는데 이거 들어오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혁신도시보다 기업들을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중에 20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자 10월 근데 그해 12월 22일 날또 발표가 됐어요. 자, 대구하고 광주 사업시 선정이 됐어요. 발표가 났어요. 두 군데. 그래 보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대구는 경북도청이 진치 이런 우리 대구 갔다 왔죠, 그죠? 경북도청지. 거기 일원에다가 혁신, 요게 도시융합특구 만들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상무지구 일원에다가 만들겠다. 이두 개는 진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데가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질 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어떻게 되는지. 이두 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경북도청 이정지는 이렇게, 요거가 이정지고요.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뭐 창조병 캠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이론을 갖다가 지금 지정이 됐어요. 대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죠. 미안해요. 광주죠. 상무지. 대구고. 대구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죠. 그죠?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죠? 대구 공부하면서 이게 뭐예요? 엑스포선. 엑스포선이에요. 그게 지금 도시융합특구 지정에 통과되는 거예요. 이 선이 거의 일자리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 지하철 노선도 그렇고 요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갖다가 진짜 열심히 봐야 될 동네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상무지구죠. 상무지구 이론에 요 일대에다가 도시융합특구를 갖다 지정하겠다라고 지금 떠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 3월 11일 날 대전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대전이 어디에? 대전융합특구 KTX 대전역 1호네.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대전에. 그 1호에다가 도시융합특구를 만들겠다. 지금 봐도 다 도심 안이죠, 그죠? 한복판이에요.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디? 요, 여기죠, 그죠? 역세권 개발에, 역세권 개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포함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대전시 중랑도청 이전지하고, 여기 이전지거든요. 이전지하고. 대전이 이론을 갖다가 묶어서 특구 제안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대전 역세권 개발과 합체가지고 같이 도시와 특구하고 같이 가서 사업을 갖다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가 좀 노화된 동네 많거든요. 도시재생 유지 사업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혁신도시 조성 사업 및 이걸 연계해가지고 같이 도시융합 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남았죠? 부산. 부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 때한세 달밖에 안 됐죠? 작년 11월 24일 날 발표가 됐어요. 어디? 센텀 2에. 부산이 왜안 나오노? 왜안 나오노? 했더만은 싸웠어요. 어디하고 싸웠냐? 기장군하고. 기장군에, 어디죠? 여기. 무슨 원자력 학원. 원자력 산단. 그거하고 기장군수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도 넣어다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센텀 이직으로 11월 24일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센텀 이직은 이미 이제 전담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하기로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복합해가지고 이제 도시융합특구로 지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지원과 일자리를 더 퍼붓겠죠. 그래서 센텀 2는 그 말대로 진짜 해운대와 같은 센텀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계속 잘 봐야 돼요. 자, 센텀 요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센텀시티가 여기, 센텀시티가 갑자기 재송동 요쪽이 센텀시티잖아요. 아이고 여기구나. 잠깐만. 요 맞네 여기. 요거 센텀시티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또 외부시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텀시티까지 이렇게 다 연계돼가지고 솔직히 재송동이나 반여동은 우리가 해운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요게 이제 반여까지 연결되는 동네잖아요. 재송이 라인이 다 이제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봐주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울산 지금 하잖아요. 울산 남았어요. 울산이 발표가 안 났어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후보지가 두 군데 했어요. 자, 1순위 후보지가 KTX권. 울산역이죠, 그죠? 아까 전에 뭐 신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밀겠죠, 그죠? 했는데, 이제 2순위가 중구, 아까 우징혁신. 여기가 KTX권이죠,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징혁신. 그 다음 여기가 그 공항 바로 맞은편에 장애민 첨단 산업단지라고 있어요. 그거 개발할 건데 거기 그렇게 세 군데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 KTX권은 KT역에서는 바로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 복합 특구단지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세 군데를 갖다 했는데 의사쌤 지금 그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반경이 넓고 크다. 배제시켜라 빼라. 빼라. 요거 하나만 해라.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는데, 이거는 아마 100% 들어갈 거는 같아요. 들어갈 거는 같고, 뭐 추가로 조금은 할지는 안 할지는 결과 발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끝이구나. 그래서 방금 이제 도시 융합 특구를 봤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금 보고 있고, 진짜 판교 테크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국가균형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만 일집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붉은 메가시티 산업도 결국은 지역에 이제 분산시키듯이 이것도 결국은 각 지역 광역시마다 성장인지 일자리를 갖다 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야지 그죠? 다 광역시마다 이렇게 새로 일자리를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일자리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가 산업으로 이렇게 밀고는 했지만 또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어떻게 또 바뀔 거니까, 정권이요. 어떻게 추진할지 계속해서 아마 봐야 되고, 울산도 아마 지금 나오는 매스컴 상황을 보니까 아마 3월 달 전에 아마 이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시정되면 또 일대 땅값을 떨어지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군데에는, 여긴가? 다는 아니고요. 여기, 광무지구나,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이게 아니구나, 사회재생소, 그렇죠? 이거 아니고, 개발, 뭐라고? 여기죠. 특구로 묶이면서, 공유지구나, 외파구나, 녹지에서 산상호, 경무대에서 창피, 제가 걸린다.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지정해버리면 이게 묶어버려요. 토지 허가만, 거래 못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일대를 못하도록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울산,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정되면 길지역서 역세권, 울산 역세권에 아마 또 발음이 안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